모두의 배움터, 모두의 놀이터, 모두의 쉼터.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성장하는 모두의 마을. 여기는 땡땡마을입니다. 울산교육청이 마을교육 공동체 거점센터로 운영 중인 땡땡마을은 학생과 지역주민이 스스로 배우며 마을 시민으로 함께 성장하는 자치 배움터입니다. 1939년 덕현 단위학교로 개교하여 2016년 폐교된 군근정 초등학교를 거쳐 지금의 땡땡마을이 되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추억들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2019년 1월 센터 구축을 시작해 2021년 지금의 땡땡마을이 되었습니다. 땡땡마을은 마을교육 공동체 거점센터입니다. 말 그대로 마을에서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배우고 나누는 곳이죠. 땡땡마을은 청소년과 어른들의 마을 교육력을 향상시키고 관계 중심의 마을 교육 생태계를 만듭니다. 더 나아가 청소년과 주민 주도의 자치 배움 활동을 통해 마을 시민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땡땡마을은 6가지의 핵심 가치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가치를 통해 땡땡마을은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의 비전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땡땡마을은 자유롭고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요.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꿈을 실현해줄 공간으로 초등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과 중학교의 자유학기제 연계진로 체험활동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과 학교, 마을을 이어주는 거점이자 마을활동 촉진을 위한 사랑방이 되기 위해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땡땡마을은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마을교육 공동체가 하나로 연결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더불어 학생, 마을 주민과 함께 배우며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는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할 것입니다.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성장하는 모두의 마을. 여기는 땡땡마을입니다.